짠, 오늘도 역시나 우리 아침은 순두부입니다. 요즘 아침 완전 이걸로 고정이에요. 우리 아침 사료야, 이거. 내랩 어땠어? 진짜 순두부 랩? 응. 좋았어. 고소한 순두부와 어울리는 비트였어요. 이거 먹고 오늘은 영화 보러 간답니다. 좋지요. 너무너무 좋아. 아, 좋다. 이거 언박싱하고 영화 보러 갈 준비합니다요. 좋아요. 마켓컬리 3층 상탑을 쌓으셨군요. 짠. 웬일이야? 식빵 샌드위치가 먹고 싶은 거야. 아, 훌륭한 생각이야. 집에서 먹는 샌드위치. 오랜만에 카레 먹으려고 카레도 샀고, 베테랑 칼국수 맛있어서 또 시켰어. 가서 먹는 게 더 맛있어, 근데. 그니까. 근데 그래도 저것도 맛있다. 중간은 간다? 카레에 넣을 재료, 미니 새송이. 그리고 샌드위치 재료. 샌드위치 재료. 어? 아, 당근이 이렇게 작은 게 왔구나. 애호박이랑 당근. 그 샌드위치에 체다 치즈를 원래 넣었었는데 고다 치즈라는 거 한번 넣어보려고. 그리고 우리 집 아침 사료. 순두부. 짠, 4팩 샀고. 이게 2팩 18개 안 팔아서 2팩이나 샀어, 슬라이스엠. 홀그레인 머스타드 다 먹었더라고. 그래서 홀그레인이랑 마요네즈도 다 먹었더라? 다 먹었어. 마요네즈. 그리고 카레에 감자 들어가야 되니까 감자 샀고, 그리고 감자 볶음 반찬 만들려고 감자 2kg나 샀어, 2kg. 넉넉하게 샀군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흰색 계란, 동물복지랑. 영화 시간까지 카페 가고 식당 가도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카레를 만들어 놓고 나가려고요. 영화 보려면 해야 될 거 엄청 많아. 무슨 꼭 그거 같아. 옛날에 짱구에서 짱구 내가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자꾸 이것저것 해야 될 게 계속 있어가지고. 난 그거 생각해. 짱구 아빠가 지금부터 나가기까지 2시간. 맞아, 그것도 엄청 웃겨. 그래서 짱구네가 결국에는 한참 저녁이 돼서야 나가. 짠, 남편이 이 감자를 까는 동안 식세기에 설거지거리 다 넣고 지금 식세기가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답니다. 감자는 늦게 익으니까 회전냄비에 투하. 당근이 유기농이라서 이렇게 작은가 봐요. 유기농은 벌레들이 먹어가지고 벌레낸 부분을 잘라내서 이렇게 작은가? 맨날 쓰는 에스파뇰라 스프레이 오일. 스프레이 오일이랑 회전냄비의 궁합이 아주아주 찰떡궁입니다. 짠,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 저는 이제 나갈 준비를 할 거랍니다요. 자, 드디어 나갈 준비를 해봅니다요. 인터넷을 바꿔가지고 오늘 방금 기사님이 왔다 가셨어요. 오늘 나가서 쌀국수를 먼저 먹을 거예요. 오빠, 나 촬영 중인데? 여보, 어? 얘기해줘야지. 여보, 이거는 절대 안 돼. 오늘은 나가서 쌀국수를 먼저 먹을 거예요. 제가 진짜 쌀국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먹어본 쌀국수 중에서 제 입맛에 제일 맞았던 쌀국수가 촉촉 쌀국수 아세요, 부선생님들? 제 영상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촉촉 쌀국수라는 매장이 있어요. 거기 쌀국수가 제 입맛에 제일 맞더라고요. 예전에 임신하기 전에 송리단길에 있는 더빈남이라는 쌀국수집을 갔는데 거기도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빈남을 한번 가봅니다. 임신하고 나서 촉촉을 가봤는데 촉촉이 여전히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더빈남도 여전히 맛있을까 해서 궁금해가지고 오늘 가보는 거예요. 과연 더빈남이 이길지 촉촉이 이길지. 저는 엄청 그 향신료 향 가득한 후이현남처럼 그런 태국식 쌀국수나 그 어디지 막 하노이식 쌀국수 이런 것보다도 국물 깊은 맛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숙주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느낌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드디어 영화 보러 갑니다. 카레도 다 완성됐고 화장도 엄청 오늘 약간 시크하게 입어서 눈화장 살짝 진하게 입었어, 평소보다. 많이 신었네.
이러고 밥 먹고 카페 갔다가 영화 보러 갈 거예요. 오늘 임신하고 나서 최고의 최고의 긴 외출 데이트 되시겠습니다. 오늘 영화 봐야 되니까 오랫동안 앉아있어야 되니까 일부러 트레이닝 바지 입었어. 좋은 생각이다. 배 편하라고, 배 있는 부분. 우리 사랑이도 같이 보니까. 사랑이 인생 첫 영화야? 어, 진짜네. 차들박이도 준비해. 감사합니다. 고수필하십니다. 쌀국수 나왔지롱.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국물을 가득 해가지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사장님, 혹시 여기 사리는 어떤 거? 연숙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숙주 부족하신 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어. 됐어? 와, 너무 농구다. 그냥 너무너무 예쁜 카페 왔어요. 숲에 온 것 같아, 숲에. 여기 테라스 자리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온 건데 지금 비 엄청 많이 와. 근데 테라스 진짜 예쁘다. 그러게. 우와. 패션으로 트레이드 시켰어요. 남편은 역시나 아메리카노. 집에서 카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든든해. 그러게. 그치? 응. 언제든 카레를 먹을 수 있다고? 응. 영화관 진짜 오랜만에 온다, 오빠. 와, 진짜 지금 어색할 적인 느낌인데. 어, 대박, 신나. 짠짜란, 요것을 보러 왔지요. H78번으로 했어요, H78번. 오케이, 위치 좋다. 위치 좋지? 오빠, 행운의 숫자 7번에 앉았어. 응. 재밌게 보겠습니다. 아직 광고도 시작 안 했어. 응. 일찍 와버렸다. 최고의 점. 재밌었어? 좋은데. 완전 재밌었어. 밥 먹으러 왔어요. 오징어 먹물 파스타랑 새우 냉파스타 시켰어요. 봅시다. 마블 영화 보고 오면 할 얘기가 많아져서 너무 좋아. 여보, 이거 면 하나만 봐줄래? 소스가 더. 진짜 재밌다, 근데. 진짜 보길 잘했다.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보니까 더 재밌네. 나왔습니다. 머리 되게 금방 말라. 튼살크림 요즘 바르거든요. 튼살크림 바르잖아요. 진짜 온몸에 구석구석 다 바르거든요. 튼살크림 바르면은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머리가 그냥 다 말라있어. 그래서 샤워하고 나온 것 같지도 않아. 제가 임신하고 나서 피부 진짜 좋아졌단 말이에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근데 제가 거울로 봐도 진짜 뭐 피부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피부에서 그냥 반딱반딱한 광 있잖아요. 그런 게 나는 거예요. 원래는 저 임신 전에는 막 마스크팩도 해주고 뷰티 디바이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써주고 자주 써주고 고주파 기기, 갈바닝 뭐 이런 거 엄청 써주면서 피부 관리 열심히 했는데 임신하고 나서는 그런 거 아예 싹 끊었거든요. 싹 끊었는데 임신 전보다 피부가 더 좋으니까 진짜 신진대사가 임신하고 나서 빨라져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좋아진 건가 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웬걸? 지금이 14주 2일이거든요, 임신? 한 13주 후반에서부터 트러블이 살짝살짝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여기 보이세요? 이런데 턱에 트러블이 이런 붉은 약간 아픈 트러블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정 제품을 진짜 확실하게 진정된 제품을 써줘야 되는데 임신 보니까 순한 거 써줘야 되잖아요. 순하면서도 진정 확실하게 되는 그런 제품을 써줘야 되는데 그런 제품에 에스트라가 진짜 너무너무 딱 아니겠습니까? 이거 진짜 광고라서가 아니라 에스트라가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를 엄청 자세히 드리긴 했지만 또 이번에 소개를 드리게
되었는데 에스트라가 제약회사 기반으로 시작한 더마 브랜드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더 믿고 쓰기 좋다는 거. 지금 제가 양볼에 붙여놓은 이거는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소프트 진정 팩 패드예요. 이 패드는 닦아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팩처럼 마스크팩 대신 양볼에 착착 붙여놓는 거죠. 보시면 사이즈도 되게 커요. 사이즈도 되게 크고 얘가 진짜 얇아. 이거 지난 영상에서도 엄청나게 제가 영업을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하자면 진짜 얇아요. 진짜 얇아서 피부에 착 붙고 진짜 엄청 버들버들이 장난 아니에요. 완전 보들보들해서 마스크팩 대신 착 붙여놓으면 너무 좋은 게 제가 이걸 쓰고 나서 마스크팩을 못하겠다니까요. 이제 마스크팩이 너무 귀찮아졌어요. 이게 너무 편하니까. 그냥 양볼에 착착 하면 끝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한 10분 정도 붙여놓고 핸드폰 하다가 떼고 남은 거 흡수시키고 스킨케어 들어가주거든요. 그래서 이 맛을 알아버린 뒤부터는 마스크팩을 못하겠어요. 여기 턱에는 반 접어가지고 붙여주면 됩니다. 7분에서 10분 정도 쥐고 왔어요. 핸드폰 하고 왔습니다. 시원해. 이거 항상 하고 나면 피부 열감이 내려가 있는 게 느껴져서 너무너무 좋답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피부가 보들보들해져 있어요. 진짜 마스크팩 한 것처럼 이 한 부위가 이렇게 보들보들해져 있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피부결 정리 확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원래도 스킨케어 개수를 많이 쓰는 편이 아닌데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꼭 필요한 제품만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스킨케어 개수를 더 줄였거든요. 임신한다고 해서 특별히 제품을 바꾸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래도 쓰던 제품들이 다 순한 제품이긴 했어가지고 바뀐 게 있다면 개수를 좀 줄였다는 거. 진짜 꼭 필요한 제품들. 그 중에서도 진짜 절대 포기 못하는 제품 두 개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 제가 또 에스트라를 소개해드리게 되었답니다. 방금 사용한 요거랑 그리고 이거 다음 단계에서 꼭꼭 사용해주는 바로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흔적 진정 세럼. 흔적도 케어해주고 진정까지 해주는 세럼인 거예요, 세럼. 지난번에도 똑같이 소개해드렸던 제품이고 진짜 좋다고 엄청 많이 얘기드렸던 제품이라서 기억을 하시죠? 이렇게 패드 잔량을 흡수시킨 다음에 바로 세럼을 올려줘요. 지금처럼 이렇게 피부가 예민해져 있을 때 얘네 두 개를 같이 사용해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확실히 진정이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얘네 두 개를 팍팍 써주고 다음날이 되면은 진정된 게 눈에 보여요. 저는 이거 세럼이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쓰다 보니까 되게 빨리 쓰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두 통이나 비웠어요. 제가 제 돈 주고 구매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됐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얘는 새로 나는 애고 얘는 지난번에 났던 애가 흔적으로 남은 애거든요. 임신하고 나면은 이 흔적이 되게 안 없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거 쓰잖아요? 흔적이 진짜 빨리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원래도 트러블 난 흔적이 되게 오래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금방 옅어져가지고 진짜 신기해요. 매번 쓸 때마다. 두 겹을 올려줍니다. 제형은 딱 촉촉한 수분감 있는 그런 세럼 제형인데 마무리는 산뜻하게 되는 끈적이지 않는 그런 제형이에요. 지난번 영상에서 남편이랑 같이 얘가 왜 진정 효과가 그렇게 뛰어난 것인가에 대해서 완전 남편이 파워제이 식으로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딱 하루 올리브영에서 이 세럼이 특가 할인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에스트라 에이시카 365 라인, 이 라인들도 기획전도 진행을 하고 에스트라에서 구선생님들 10분께 드릴 선물도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선물 이벤트 참여 방법이란 할인 정보들 제가 더보기란에 자세히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시겠다고요? 소미가 한마디 할 건가? 요즘에 나 이거 되게 많이 바르고 있는데 맞아. 여름 되고 너무 지성이라서 그런지 온 얼굴에 좁쌀같이 그 거칠거칠한 거 엄청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다 안 돼가지고 나머지 크림 같은 거 다 끊고 그냥 얘만 두 번씩 두 겹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발라주고 있거든. 그렇게 한지 한 열흘 정도 되니까 거의 다 가라앉았어 이거 지금 싹. 진짜 그냥... 오빠 피부 지금 너무 좋아. 이거 카메라로 찍고 싶어 진짜. 워낙 내가 피부가 원래 좋진 않은데 엄청 붉었었잖아. 엄청 그런 게 많이 났었는데 진정이 좀 대박이다 잘 진짜 돼, 이게. 아주아주 아주 신선한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겠다. 너무 맛있겠다. 나 샌드위치 너무 먹고 싶었잖아. 얼마예요? 찬물에 매운기를 빼줄게요.
오케이. 홀그레인 머스터드 하나, 마요네즈 2, 올리고당 1. 토스터기에 이렇게 빵 굽고 본격 조립의 시간입니다. 뒤집어. 여기도. 보다 치즈. 오케이. 덮습니다. 와, 됐다. 따다다다다다다. 우와. 우와, 노른자 찍 나온다. 오. 짜잔. 우와, 대박. 대박 성공적. 어, 이쁘다. 이쁘다.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두고 가져갑시다. 자, 나 완전 푸드 테라피 했잖아. 와, 이거 맛있다. 이런 게 완전 태교인 것 같아. 그러겠다 진짜. 이거 색깔이 엄청 엄청 힐링돼. 알록달록하니까 이거 하면서 재밌었겠다. 그치? 한 입 해보겠습니다요. 입이 보통 커. 어, 노른자가 되게 반숙으로 잘 됐다. 너무 그러니까. 흐르지도 않게. 어, 너무 맛있어 보여. 맛있다 엄청. 괜찮네? 원래 오늘 올림픽공원 장미광장 갈 거거든요. 그거 갈 때 얘를 도시락으로 싸서 갈라 그랬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밖에서 앉아서 먹고 있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먹고 나가려. 집에서 피크닉 분위기 내고 나가는 거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오늘의 후식. 오늘의 OOTD. 배를 채웠으니까 나가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렇게 완전 나들이 룩스로 입었어요. 오늘은 외출 길게 안 하고 그냥 장미공원만 갔다 올 거예요. 왜냐면 그때 영화 보러 간 날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나갑시다. 호싱. 영화 보고 오던 날 집에 와서 진짜 엄청 뻗어가지고 그 다음날까지도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날이 아예 삭제됐어. 그 다음날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짧게만 나갔다 오려고요. 그날 너무 무리했던 것 같아서. 막상 나가 있을 때는 안 힘들고 너무 재밌고 좋았는데 집에 오니까 너무 힘들고 미친 듯이 어지러운 거야. 집에 와서 저 두통 때문에 진짜 고생했어요 그날. 너무 무리했나 봐. 어. 장미광장 왔습니다. 저쪽으로 가면은 장미들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오자마자 더워서 벗었음. 신님과 바람인주. 너무 예뻐. 장미 진짜 많아요, 진짜. 어, 여보, 이거 이파리를 꼭 접어놓은 것 같아. 어. 나 완전 시각적 태교 중이야, 지금. 시각적 태교, 촉각적 태교, 후각적 태교를 골고루 해줘야 나중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좋대요. 여기도 장미 있지? 뒤돌아서면 여기도 장미밭이야. 그리고 저 끝까지 다 장미밭이에요. 대박이다. 너무 예뻐. 사람도 많이 없어, 주말인데. 핑크 장미 진짜 대박 이쁘다. 이렇게 장미 풍성한 거 막 프랑스에나 가야 있는 줄 알았네? 프랑스에 온 거 같잖아. 너무 예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완전 지쳤어요. 시장이 지쳐버렸어. 나 완전 더워서 너무 힘드네. 야, 샌드위치 안 싸우길 진짜 잘했다. 어머 어머. 왜 괜히 니트로 된 걸 입고 왔어? 입으로 원샷 했어요, 원샷. 지금 이만큼 남았어. 어, 그렇게 많이 먹었어? 어, 목이 너무 말랐거든, 진짜. 덥긴 하더라. 오늘 온도에 비해 더운 것 같아. 아, 몰라. 그거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맘 같아서는 이거 머리에 부어버리고 싶어. 정말 미련 1도 없이 보고 갑니다. 정말 너무너무 덥고 장미 정말 미련 없이 봤다. 절여졌어, 절여졌어. 절여졌어. 땀에. 장미 안녕. 장미 안녕. 사랑이 장미 잘 봤지? 사랑이 장미 발 잘 봤지? 안녕. 안녕. 걸렸다고. 뭐 먹을까 하다가 결국엔 또 안전빵인 촙촙에 왔어요. 촙촙 쌀국수를 또 먹을 거예요. 아는 맛이 좋아요. 여기서 또 소스 두 개를 이렇게 뿌려서 먹어요. 가격 더 비싸졌다. 이거 하나만 사자. 두 개 사, 두 개. 내가 엄청 바라던 주청료가. 생전 안 먹던 주청료가. 생전 안 먹던 거. 새우깡, 노래방 새우깡 큰 걸로 하실게요. 작은 사이즈 말고요. 헐, 맛동산이 없다니. 너무 실망인걸? 집 오자마자 뻗어서 잠들었어요. 진짜 너무 졸린 거예요. 3시간을 내리잡고 오늘 영상이 올라가는 날인데 지금 9시 25분이거든요. 영상 올라간지도 모르고 잠들었어. 항상 영상을 예약을 해두거든요, 8시에. 그래서 지금 댓글 한참 읽다가 제 영상을 다시 보는데 베테랑 쌀국수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영상에서. 그래서 와, 이거 먹어야겠다 해서 꺼내왔어요. 지금 남자친구가, 아, 남자친구래. 지금 남편이 소미 데리고 산책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남편 오면은 딱 먹을 수 있게 차려두려고요. 영상에서 깍두기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맛있게 드세요. 아, 잘 먹을게. 수고하셨어요. 아, 화장 아직도 안 지웠어. 비슷하지? 응. 맛있는데? 맛있지? 응. 영상 댓글에서 베테랑 칼국수의 깍두기는 사이다를 넣는데. 사이다를 넣어? 거기 달달한 비법이 사이다였어. 다음번에 무조건 나 사이다 넣고 또 해볼 거야. 그러고 보니까 오늘 밥을 안 먹었네? 아, 진짜. 계속 빵이랑 면. 아이고, 너 밀가루만 먹었나? 괜찮아, 괜찮아.